안녕하세요. 스티브 샤프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아부오름이란 오름에 놀러 왔어요. 아부오름은 밑에서 정상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. 좀 빨리 가면 5분에도 갈 수 있어요. 근데 요즘 제가 체력이 쓰레기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저기 이제 올라가면 아부오름입니다. 아부오름. 여기 이제 왕따나무가 있고 예전에 이 나무를 찍은 적이 있는데 야경을 지금은 고사목이 됐어요. 5살 윤진이도 여기 그냥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. 그 애기들 데리고 가기 딱 좋은 곳입니다. 오늘 평일 낮이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저쪽 뒤로 보이는 저 오름이 백야기 오름입니다. 백야기 오름. 저기 가운데 정면으로 보이는 오름이 백야기 오름입니다. 저쪽 이제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2분 걸렸나요? 2분? 올라온 지 5분도 안 돼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정상! 능선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한 20분, 30분 정도 걸려요. 여기 아부오름은 좋은 게 능선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가 있는 집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. 정상에서 바라본 여기 이제 뭐라 그러죠? 이게 분화구? 뭐 이렇게 안에가 움푹 파여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기 이제 유황 킴벌리 나무들 저 삼나무인가? 뭐 그게 엄청 챙겨져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윤진이가 저렇게 앞에 가는데 우리 조만두 산책로가 다 이렇게 코코넛 카페트 그런 걸로 깔려 있어 가지고 쿠션감도 좋고 쿠션감이 좋아요. 지금 통통통통 네, 무릎에 무리도 없고 어르신들 가족 3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딱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아 계속 뛰죠 우리 조만두. 여기 주변에 오름들도 잘 보이고 오늘 좀 안개 같은 게 껴가지고 저쪽에 원래는 한라산까지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주변 오름들밖에 안 보이네요. 엄청 조용합니다. 지금 딱 좋습니다.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. 능선이 거의 뭐 평지 오르막이 있어 봐야 그냥 아주 약한 정도. 계단 오르내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. 맑은 공기 마시면서 주변의 오름들도 감상하고 그러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부오름. 아부오름 주차장도 잘 돼 있고. 아부오름에서 스티브 샤프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요 인근에 또 떠오르는 송당 핫플레이스 친봉산장이라고 있습니다. 친봉산장 거기 이제 분위기가 거의 끝판왕 되게 잘 해놨어요. 거기도 뭐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데 친봉산장도 요 송당의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. 핫플레이스 괜찮습니다.